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끈질긴 집중력을 발휘해내면서 2대1로 귀중한 승리를 얻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을 장렬시키면서 팀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냈는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에버튼 FC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4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경기 내내 굉장히 힘든 양상의 경기를 펼쳤고, 전체적인 슈팅 숫자와 유효 슈팅 숫자 면에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펼쳤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른 시간에 터진 히샬리송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두 골차 리드에 힘입어 한 골을 허용하고도 2대1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리그 3연승의 상승세와 함께 리그 4위권 진입이라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로메로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를 당하면서 팀에 또다시 전력 누수가 발생하고만 안타까운 경기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번 경기에서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하스퍼 감독은 PL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기를 잘 시작했고 앞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볼에 대한 낭비를 조금 겪었고 그중 일부는 에버튼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뛰고 경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 후반전에 회복력을 보여줘야만 했다. 우린 앞서 나갔지만 경기를 끝내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다. 우리가 선수단과 겪는 모든 일들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큰 3점이다. 우리는 볼을 너무 많이 터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 들어간 경기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히샬리송의 활약에 대해 그는 분명히 그의 골반 부상 문제로 인해 약간의 축구를 놓쳤지만 매 경기 더 강해지고 있다. 그의 일반적인 플레이는 정말 좋았지만 난 앞으로 그가 더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는 포지션 외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있다. 에릭 다이어는 하프타임에 출전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한 것은 몇 주 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이 박스 안으로 볼을 넣는 것과 그들이 잘하는 매우 공격적인 것에서 많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그냥 수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 비카리오는 오늘 몇 번의 훌륭한 세이브로 뛰어났다. 그는 우리를 위해 첫날부터 훌륭했고 일부 게임들은 그의 선방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가 한 것은 세이브뿐만이 아니었다. 상대는 코너에서 너무 강하고 골키퍼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고 난 비카리오가 정말 잘 견뎌냈다고 생각한다. 부상당한 크리스탄 로메로는 괜찮은가? 그는 하프타임 직전에 햄스트링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빼내야만 했다. 히샬리송은 골을 넣었지만 그는 등을 대면서 나왔는데 괜찮은가? 히샬리송은 괜찮다. 그는 어제 훈련 중에 허리가 좀 아팠다.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그는 오늘 선발로 나서고 싶어했다. 그리고 그는 게임을 이겨냈다. 그가 득점을 잘 달성하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줘서 기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를 빼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부상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히샬리송은 왜 지금 훨씬 더 경기를 잘하고 있는가? 그는 부상도 당했었고 몸 상태도 안 좋았고 100%도 아니었다. 히샬리송은 계속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가 돌아온 이후 그의 경기력은 그의 골을 빼놓고 봐도 정말 좋았다. 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가 워낙에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고, 선제 득점을 터뜨린 히샬리송 선수와 환상적인 세이브를 보여준 비카리오 골키퍼를 특히 칭찬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탄 로메로 선수는 햄스트링 문제가 발생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또 다른 부상 의심자인 히샬리송 선수는 원래부터 허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고 현재 괜찮은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했듯이 비카리오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과 더불어 흐름을 내주는 와중에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토트넘 전체 선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는데요. 비록 토트넘 하스퍼가 경기력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는 아니긴 했지만, 애초에 토트넘이 베스트 전력으로 나온 경기도 아니었고 꾸역꾸역 승리와 승점을 쌓아가는 것도 강팀에게는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오늘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